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군 왕건과 관련된 그 고조선과 관련돼서 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짓는다고 아마 대종교는 아마 환영을 해주나 봐. 대한민국에서의 대종교는 굉장히 규모가 적은 군소 종교이고요. 2005년 기준으로 대종교 인구는 4,000명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에 가장 근대화 시기에 생긴 종교 중에 가장 성공한 종교는 바로 이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이 일원상이라는 그 상징이 있죠. 이 일원상이 있는데, 이 일원상을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소닉 게임 해보면 알죠? 그 소닉 더 헤지허그 시리즈 하면 소닉이 이거 링만 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 소닉의 링처럼 생겼어. 원불교는 그런 그 근현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나름 좀그 10만 명 이상의 그 교세를 확장한 종교가 됐어요. 유일하게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천도교 대종교가 거의 완전 군소 종교가 된 반면 원불교는요. 얼마나 교세가 크냐면요. 육군훈련소하고 공군의 그 종교 행사에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당이 육군훈련소에 있을 정도야. 군대에 종교 행사가 보장이 돼 있는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는 어느 정도 인구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 갔을 때는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전 기수에 힌두교가 있었대요. 인도에서 살다 왔나 봐. 힌두교를 믿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20세기 전후로 일어난 국산 신흥 종교 중에서 성공한 종교.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현재 원불교 신자는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이나 되고요. 1916년 4월 28일 박중빈이 대각을 해서 창시를 해요. 근데 원래 박중빈은 스님이에요. 원래 스님이고 근간은 불교예요. 그래서 불법을 당시 근대 시대에 맞게 생활화, 대중화한 어쩌면 현대 불교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불교 종단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종파였는데 1980년대에 이 불교 종단 협의회를 탈퇴해요. 여기를 탈퇴하고 현재 대한민국 4대 종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름 4대 종교예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그 비율이에요. 근데 사실 개신교도 각 종파를 다 나누면 가톨릭보다 적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톨릭의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불교 경전은요, 한자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원불교는 경전하고 각종 언어들이요, 고유어 또는 쉬운 한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2006년 3월 24일 군종장교 승인을 받아요. 국방부로부터. 군종장교 승인을 받아서 원불교도 군종교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군종교구가 설립이 되면요. 그각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군종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종교구에서 활동하게 돼요.
군종교구에서 신부님들, 뭐 목사님들, 스님들 다 군종장교예요. 단합가해야 돼요. 군인들도. 다 군종장교예요. 최소가 중이고 보통은 대위예요. 군종장교들은. 최소가 중이야. 군종병 따로 있어요. 군종병은 보통 교회에 뭔가 활동을 뭔가 열성적으로 할 경우 군종병으로 그 임명을 받기도 하고요. 그 가톨릭 같은 경우 군종병은 우선권은 신학생한테 있어요. 우선권은 신학생한테 있어요. 왜냐면 신학생들도 그 신학생들은 그런 좀 이제 대대급 부대 말고 주로 사단급이나 군단급 군종병으로 가거든요. 신학생들은. 그래서 거기서 그 부대의 그 주임 신부님을 모시면서 군생활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그 일반 병들처럼 그 일반 생활관에서 내무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새벽 미사 하는 날이 있고 평일 저녁에 또 미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자기네 그 본당 성당뿐만 아니고 그 예하 부대의 공소들까지 그 신부님을 따라서 외출을 해요. 주말에는 주말이 제일 바빠요. 군종병들은. 그래서 신부님들 따라다니느라 주말에 제일 바빠요. 물론 신부님이 차를 몰고 다니겠지. 걸어다닌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지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군종병들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빠요. 아마 평상시에는 뭐 그냥 나름의 그런 행정병 성격이겠죠? 평상시에는 행정병 성격. 자, 어쨌든. 그래서 원불교는요, 현재 육군훈련소에 원불교당이 있고요. 사람들이 원불교의 존재를 아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역사교과서, 그리고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원불교에서 세운 대학교예요.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익산에 있어요. 그리고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는 원불교가 종교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군훈련소 그 종교행사에는요, 그 누구누구가 가나면요, 원광대학병원 간호사, 성지고등학교 여고생, 그리고 원광대학교 여대생들이 육군훈련소 종교행사에 파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종교행사 가면 훈련병, 특히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은 그 종교행사에 그 민간인 여자들이 오면 눈이 휘둥그레해지거든. 다 이뻐. 그러니까 그 좀 큰 부대에는요, 종교행사의 여자들도 많이 와요. 근데 대신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야전부대에서 종교행사를 오는 경우는요, 주로 간부들의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이군수 지원사령부, 그 사령부 포함해서 그 예하 부대들이 다 그 성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령부에서 천주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의정부 306 보충대대의 306 성당으로 갔어요. 306 성당 가서 거기서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사를 했고, 근데 지금은 아마 그 근처 성당으로 갈 수도 있어. 그 근처 부대 성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양주의 26사단 성당으로 갈 수도 있어. 불무리 성당으로. 왜냐하면 그306 쪽에 원래 성당 그 배정된 신부님이 그 26사단 그 불무리 성당 주임 신부님이 갔어요. 그 파견으로. 아침 일찍,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306으로 갔고, 그 다음에 오전에 그 본당 그 주인 그 미사를 했었고, 그 불문의 성당,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26사단 신교대 미사를 갔어요. 신부님들이. 왜냐면,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포천,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 그 소월나들목 있잖아요. 그 근처에 제가 복무했던 대대가 있어요. 그 소월나들목. 근데 거기에는 성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선단나들목 그 근처에 대진대학교가 있죠? 그 대진대학교 옆에 육군단 본부대가 있어요. 그 육군단 진군성당으로 갔어요. 그 진군성당에서 근데 그 육군단 진군성당이 되게 그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게 군단장님이 신자였어. 군단장이 신자여가지고 성당의 지원이 빠방했어요. 아, 물론 군단장님이 뭐 다른 종교들도 웬만한 지원은 다 해줬겠지만 그 절하고 교회가 부대의 그 뭐냐 위병소 앞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요 성당은요 그좀더 들어가가지고 더 부대에 가까이 있었어요 성당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고 그 뭐냐 군단장하고 사단장이 아니 군단장하고 그 군단의 참모장이 성당을 나왔어요. 스타가 두 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막 군종병들 막 용돈도 주고 그랬어. 참모장이 막 용돈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막 용돈 받았을 때 이제 그날 이제 그 종교 행사 끝나고 아 육군단은 산이 없어요. 그 종교 행사 끝나고 그 부대 이제 복귀하잖아요. 부대에 복귀해서 그 뭐냐 그 부대에 복귀해서 그거 있었어요. 부대 복귀해 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PX 문 열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당 갔던 사람들이 나보고 아저씨 같이 PX 가요 해가지고 그 용돈 갖다가 서로 PX에서 먹을 거막다 까먹고 막 먹고도 남았던 적이 있어요. 막 맛있게 먹고 남았어. 막 그때 먹고 남았고 맞아. 산 위에 절이 있는 경우가 그리고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타부대 아재대. 맞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부대로 성당을 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면 막그 군단 군종병이 그 제가 아는 시부님이에요. 얼마 전에 그 같이 있었던 그 군종병이 아마 사제서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저랑 동년배였을 거야. 저랑 동년배여가지고 사제서품 받았어요. 사제서품 받았고 지금 신부님이에요. 그 최연준 신부님이가 어쨌든 있어. 그 사제서품 받았는데 그래서 누군지 대충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는 단아까 안 쓰고 형제님
형제님이라고 했어, 서로. 서로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뭐, 그렇게, 아저씨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요, 아예 그냥 아재라 부를 수가 없었죠. 신학생이었거든. 신학생이어서 아저씨라고 못 불렀어요. 신학생 신분이라, 그 사람이. 신학생이라 좀 어느 정도 존대는 해줘야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다른 야전 부대는 그 부대의 그 지원 상황에 따라서 그 야전 부대들은 그 종교 행사 하면 그 먹는 간식이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른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군단장이 신자다 보니까 그 간부들이 성당을 많이 나왔어요. 간부들이 성당을 많이 나오고 그 간부들의 가족들이 간식을 지원을 해줬어요. 간부 가족들이.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 간부들의 그 사모님들 막다 성당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끔 간부들의 따님들이 성당에 나와. 간부들의 따님들이 성당에 나와. 그래서 그 누구였던가? 그 어떤 한그 여단장님의 따님이 언제 그 뭐냐? 미사를, 그, 주일 미사를 하는데, 보통, 그, 간부들이 막, 전례를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떤 그 간부의 따님이 그 전례를 그, 담당을 한 거야. 근데, 그, 막, 간부들의 막그 자녀들 보면 좀 어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은, 우리랑 이제 또래였던 거야. 우리 또래, 연령대가 비슷했어요. 누구누구 자매님이었어. 한수진 엘리사벳 자매님이었나? 어쨌든 뭐 있었는데, 실명한 것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막 그, 나 다른 부대 군종병이 나보고 하는 말이, 와, 저 자매님, 이쁘지 않아요? 해가지고, 되게 뭔가 오늘 그, 안구가 정화가 된다고. 근데, 솔직히 내 생각은요, 군대 안에서 전투복을 입고 성당을 갔던 상태였으면, 그랬으면 아마 이뻤을 거야. 여러분, 전투복을 입으면요, 여자를 보는 눈이 낮아져요. 여자 보는 눈이 낮아져요. 특히 성당에서 그런 자매님들을 보면 되게 살갑게 대하게 돼. 그냥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아두세요. 육군 훈련소는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간식이 통일돼 있어요. 그 육군 훈련소는요, 그 육군 훈련소에 그 군종부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 군종부에서 군종 장교들이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는 공통적으로 그 초코파이 또는 가나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칼로리, 그 당류, 그 과자. 그 과자류,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류 한 사람당 두 개. 그리고 한 사람당 음료수 한 캔. 정도로 통일을 했어요. 다만 그 음료수는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코카콜라를 마시느냐, 펩시 콜라를 마시느냐, 그건 달라져요. 아니요, 마스터 아니에요. 종교 행사에서는요, 마스터 보급 안 해요. 그거 있어요.
그 종교행사 때는요, 종교행사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단장이 막 지원을 하니까요, 일단은 초코파이 기본 나왔고요. 초코파이가 기본, 그리고 도너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음료수, 그리고 그좀 특별한 날 있죠? 좀 특별한 뭐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뭐 이런 날 있잖아요. 8월 15일 이런 날이 있으면 그때는 간부님들의 사모님들이 밥을 해줬어요. 순수 밥을 해줬어. 군대 짬밥 말고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부식으로 나오는 그 쌀이 있잖아요. 부식류로 나오는 그 쌀. 그 군대 부식류로 나오는 그 취사병들이 하는 그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간부님들의 사모님들이 직접 장을 봐서 직접 음식을 해줬어요. 짬밥 육개장하고 육개장 퀄리티가 달라. 진짜 육개장을 그 군대에서 먹을 줄은 진짜 진짜 진맛이요. 그 간부님들의 사모님들이 하는 맛. 보통 그 성당에서 가끔 그런 식사 대접하는 날이 있거든요. 진짜 그 성당에서 먹는 밥맛이 났었어요. 아니요, 맛은 달라요. 품질이 다르지, 맛 퀄리티가. 여러분, 성당 음식은요, 진짜 집밥이에요. 성당 음식은 진짜 집밥이야. 일단, 쌀부터가, 각 가정에서, 헌금을 해요. 쌀을 헌금으로 내요. 쌀을 헌금으로 내고, 이제 성당에서, 막 그런 주일학교, 청년들, 아니면, 이제 성당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주일학교나 청년 행사들이 미사 전후로 막 식사 시간대가 겹칠 경우 미사가 끝나면 밥을 해줘. 성당 밥 해줘요. 그래서 반찬도 그막 자모에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막 해주다 보니까 진짜 집밥의 맛이에요. 손수. 손수 집밥 맛이어가지고 약간 뭐냐. 그 집밥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나름, 진짜, 그런 이제, 지원이 빠방한 성당에서 먹는 밥은, 진짜 집밥 맛이었어. 나 그날, 부대 복귀하기 싫었어. 그냥, 부대 복귀하기 싫어가지고, 나 그날, 진짜, 난그 부대 군종병이고 싶었어. 지금도 가끔 성당 같이 다녔던 그 옆중대 그 군종병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해면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두 사이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아는 사람 한 명이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했지. 그래서 저녁하고도 서로 SNS로 연락을 했었죠. 그렇고, 어쨌든. 그렇고, 방금 그 얘기 하니까, 나 지금 뭐 먹을 거 하나 생각났거든요. 이거는 왠지 안깔거 같고, 저 집에 현재 초코파이는 없지만 좀 디저트 먹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좀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좀 먹을 것좀더 갖고 올게. 나당 떨어져서.
자, 당을 충전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집에 초코파이가 없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진짜 그 신규대 가면요, 신규대 가면 그 거의 그 수료 1주 전에, 그러니까 야외 종합 훈련 다 끝나고 그런 행군 훈련 막 이런 것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정신 교육만 좀 며칠 받다가 그 자대가 그 수료식 하고 그 자대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때쯤에는 이제 PX 이용을 한번 정도 하게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PX 이용을 한번 하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다들 뭐냐, 아, 행군 할때 라면, 맞아, 컵라면 주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 좀 뭐냐, 좀 컵라면 막 부식도 주고 뭐좀 여러 가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렇고, 이거는 왜 이렇게 녹아있지? 어쨌든 이건 좀 녹을 때까지 약간 봉인 좀 할게요. 살짝 녹을 때 먹어야 돼, 설레임.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진짜 신교대에서 초코파이하고 음료수밖에 없잖아요. 초코파이하고 음료수밖에 없으니까 성당 안에서 미사 끝나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나와야 돼요, 신교대는. 왜냐면 신교대는요, 정식 성당이 아니고 경당이었어요. 신교대는 경당이에요, 보통. 사단 본부에 있는 신부님이 파견을 와가지고 미사를 하는 경당이에요. 근데 이제 큰 부대에 있는 성당들은 그냥 그 성당 밖으로 나와서 이제 따로 밖에서 먹는 장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교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막 이제 먹어요. 한데, 그래서 그때 그 성당에서는 참, 부대에서, 만약에 부대 안에 성당이 있었다면 뭔가 추억은 많이 남았겠죠. 근데 부대 안에 성당이 없어가지고서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육군단 본부대로 그 성당을 다니면서 굉장히, 와, 이런 성당이 있는 부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뭐냐, 휴식 시간에, 일과 시간 아니고 휴식 시간에 성당에서 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러 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좀 그럴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그때 도너츠가 좀 맛있었어. 도너츠 아마 그 포천 시내에서 직접 그 어디서 공수를 해와가지고 그 해주는 그 도너츠였거든요.
메이커였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맛은 있었어. 왜냐면 그 군단이 그 포천 자작동에 있거든요. 군단 본부는 버스 정류소도 있고 하니까 뭐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넣고 심지어 그 국도 딱그 한가운데 있어. 그 국도 43호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 행사 끝나고 그런 간식 먹는 문화. 그게 초코파이 문화가 그 군대에만 있잖아요. 그 군대 종교 행사 그 초코파이 문화. 그래서 그막짬안될때막 이등병들 종교 행사 거의 강제로 막 보내다시피 하고 막그짬좀 먹은 또짬좀 먹으면 또 이제 종교 행사 안 가고 막 하거든요. 그 역사적인 얘기는 끝난 거고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썰풀이. 그래서 짬좀 먹으면 이제 성당 안 가는데 아니 그 다른 종교 행사들 다들 안 가요. 짬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뭐냐 특히 우리 같은 그 조그만 대대에서는 그 부대 안에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들 특별한 종교가 없으면 이등병 때 다들 교회를 가. 이등병 때 다들 교회 가고 그짬 먹으면 그때는 이제 진짜 신앙적으로 뭔가 있는 애들만 가. 뭐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애들만 가 교회를. 그리고 그런 애들만 가고 그 그거 있어요. 이제 막 저는 이제 짬 먹고도 계속 성당 갔죠. 저는 원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요. 그렇고 약간 그 이제 부대 안에 성당이 없고 부대에서 조금 이제 외출해서 나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부대에서 고정 배치를 해서 그 종교 행사를 가기는 해요. 근데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좀 귀찮아서 성당을 안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다 불교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거 안 갔고 뭐 크리스마스 부활 전날 밤뭐 아니면 뭐그 뭐냐 성모승천 대축일 이럴 때그 뭐냐 성당을 좀나 혼자 막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시간 때우려고 일요일에 성당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나는 막 그런 의무 대축일까지 다 챙겼기 때문에 그럴 때막 나는 이제 혼자서 버스 타고 다녔죠. 그리고 그런 데도 있었대요. 그 어떤 신교대는요, 종교 행사를 가면요, 그 종교 행사 그 들어가 가지고 막 예능 프로그램 막 틀어주고 그랬대요. 그 간식 먹을 때. 간식 먹을 때막 예능 틀어주고. 예능 틀어주면서 막 연예인들 막 보고 막 패밀리가 떴다가 그때 막 인기였거든요. 2008년 가을에 막 패떡 보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약간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있어. 저는 이제 사실 예능을 그렇게 저는 많이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어. 아주. 저는 차라리 그 뭐냐 군대 그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나는 차라리 사이버지식 정보만 가가지고 딴짓 좀 했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뭐 연락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를 좀 찾아본다든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막 가끔은 교관이 그 신교대 교관에서 푹쉴수 있는 곳은 불교다. 그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원래 자기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련 없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신교대 훈련 기간 동안요. 거기서 할수 있는 그 종교 행사를요, 다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예진님 어서요. 어떤 주는 불교 가고, 어떤 주는 교회 가고, 어떤 주는 성당 가고, 그렇게 막그 신교대 훈련 받는 동안 그랜드슬램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죠.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고, 육군훈련소였으면 사관왕도 돼요. 육군훈련소는 원불교도 있기 때문에 육군훈련소는 사관왕이 돼요. 그리고 자대 가면 그것 때문에 종교행사 간 사람 됐다? 자대 가면요 민간인 여자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그 성당이 막 이런 데 나오는 그 간부가 가족들하고 같이 다 미사를 나와. 그러면 가끔 좀 약간 그 계급이 높은 간부들의 따님들은 우리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거든요? 계급이 높은 간부들의 따님들은?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나는 뭐 이제 참모부에서 그렇게 굳이 막 일요일마다 다른 부대를 원정을 다니면서 성당까지 가려는 그 인내를 감수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즐 나 혼자 게이득 대화도 몇 마디 했었고. 요즘 잘 지내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 사실 그좀 눈에 띄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내가 상병에서 한 병장? 한 그때쯤에 그 간부 가족이 전출을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보게 된 거지. 만약에 딱 내가 한그 전역할 때쯤에 그때쯤이었으면 뭐 어떻게 연락처라도 서로 교환했겠죠. 뭐 싸이월드라도. 그때까지는 아직 싸이월드였어요. 참고로 나는요, 그때,
그 뭐냐 그 성당에 그 육군단 성당 주임 신부님이 그 시기를 끝으로 전역을 하고 이제 그 민간 성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그 군종교구로 그 대위를 전역을 하고 다시 그 서울대교구 성당으로 돌아가는 시기였는데 그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하던 날, 저도 그날 전역 휴가를 가기 전에 마지막 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났던 적이 있어. 나도 그날 마지막 미사에서 인사하고, 전역 전 마지막 미사. 그 신부님 요즘 뭐 하고 있으려나? 왜냐면 그 신부님 또 내가 아는 신부님하고 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전역하고 그 반년쯤 지났을 때또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신부님의 그 사제관을 방문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신학교 그 앨범을 보는데 서품 앨범을 보는데. 그래서 그 군대에서 봤던 그 신부님이 있는 거야. 동기인 거야. 서품 동기. 했던 적이 있고요. 아, 진짜 오늘 먹방까지 완벽했으려면 그건데.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역시 초코파이가 최고인데. 종교 얘기하고, 응? 종교 행사, 군대 얘기 막 이럴 땐 초코파이인데. 근데 사실 군과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조만간 또할 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는 관계로 저는 그날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할 거예요. 전투복 입고 방송할 건데 글쎄요. 전투식량을 먹을까 초코파이를 먹을까는 좀 생각 좀 해봐야 전투식량? 좀 뭔가 없어 보이진 않아, 솔직히, 전투식량은. 근데 제가 전투식량은, 끓인 물 넣고, 용기 뚜껑 닫고, 익히는 거는 계속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최고기 님도 전투식량 먹어봤었는데, 그거 있잖아. 수증기로 땡겨서 만드는 거, 전투식량. 전투식량 1형 식량 있고 2형 식량인데 하여간 그거를 한번 바꿔서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안 끓여도 되는 거. 근데 저는 그두 가지 다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군수부대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수부대에서 복무하면요, 진짜 대대전술 훈련을 할 때, 전투식량의 두 가지 유형을 한 번씩은 꼭 먹어요. 끓여서 부어 먹는 거를 부대 이동하는 날 먹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철수하는 날 아침에, 땡겨서 먹는 거. 그거를 먹어요. 그렇게 먹고요. 땡겨서 넣고 부어 먹는 거. 하여간 한번 그걸로 먹어볼까?
어쨌든 뭐 전투 식량은 뭐 어느 그러고 먹어야죠. 어쨌든 전투 식량. 전투식량 안 먹어본 지도 꽤 됐다. 왜냐면 제가 전투식량을 그럴 때 먹어봤어요. 그 PX에서 사서 한번 먹고, 그 PX에서 그 사가지고 한번 그 먹은 적 있었고, 그때 PX에서는 그 뭐냐? 동원훈련 가서 밥 시간에 어떻게 그 10분을 기다려? 그 끓인 물 넣어서 먹는 게그 10분이고 그 수증기로 그 땡겨서 그 먹는 게그 20분 걸리거든요. 그 20분 걸리는데 그 거의 못 기다리니까 그냥. 그 동원훈련 갔을 때는 그리고 반찬 맛이 딱히 없다 싶으니까 그거를 먹어요. 아니 먹는 얘기니까 그치. 먹는 얘기니까 그 맛다시를 사가지고 그 고추장 양념 그 비빔밥 그거를 먹는다든지 참치를 사간다든지 그 야채 참치. 고추 참치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 봉지하면 뽀글이 사서 그 먹는 거. 뽀글이 사서 그 국물 대신으로. 하여간 뭐 그렇게. 나는 그래서 동원훈련 갈 때마다 동원훈련 가면 항상 먹으러 가요. 동원훈련 가면 뽀글이 먹으러 가는 거야. 동원훈련의 목적, 뽀글이 먹으러 가기. 그 PX에 가면요, 그 편의점에서 잘안 파는 종류의 봉지라면도 가끔 있어요. 뭐좀좀큰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서나 좀살수 있는 거. 막 그런 거막 먹을 때도 있고 막 전투식량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짬뽕 라면 국물 전투식량 그 뽀글이 누룽지탕 그런 것도 있더라. 개인적으로는 그 쇠고기 양념밥이 제일 맘에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스프를 부어서 넣잖아요. 이게 스프를 넣고 하다 보니까 겁나 짜. 그래서 그 이제 염분 섭취가 필요한 그 이제 훈련용 식량이라서 원래 그 군대 밥은 좀 짜요. 좀 평소에 짬밥 먹을 때도 좀 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한 이렇게 그 종교인사하고 그 관련된 얘기를 좀쭉 해봤는데요. 근데 요즘 계속 내 방송 그 핫이슈를 그 주시네. 그래가지고 계속, 아니면, 원래 그 핫이슈 이거는 그 상의가 안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핫이슈 그 상의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켜니까, 오히려 또 핫이슈를 줘가지고 시청자들 좀, 뭐,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냥 역사 속 종교 얘기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그 약하긴 했어요. 그 시청자 끌어들이는 게. 그래서 한주 늦춰지긴 한데 다음 주는요. 이인자들의 역사 세계편을 다룰 거예요. 이인자들의 역사 세계편을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컨텐츠를 할 게, 국군의 날그 특집 컨텐츠는 그냥, 그냥 전투복 입고 방송하는 거, 전투복 입고 방송하고 그런 뭐 전투식량 먹방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추석 연휴 때는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추석 연휴 때 일단은 그 주만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방송할 수 있어요. 그 역사 관련 방송을 그 주만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그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정하고 있고, 한글날? 한글날 방송은 그냥 올해는 딴거 할게요. 그때 그냥 그 10월 초에 역사 속의 비선실세. 그거를 다룰 거예요. 역사 속의 비선실세의 목적은 그때쯤이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선거 공판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를 그 이슈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예 그냥 방송 시간대를 그냥 핫이슈 지원이 되는 그좀 약간 늦은 시간대에 그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네, 아, 맞다. 저 지금 방제에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오늘 그 뭐냐 성지순례 겸그 역사 그 유적 역사 유적 그 답사 겸 해서 오늘 야외 방송 켤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좀 괜찮다면. 날씨 괜찮고 만약에 제가 갔다 올 형편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야외 방송을 켤것 같아요, 오늘. 야외 방송해서 일단은 유력한 후보 장소는 남한산성이에요. 그 남한산성이 나름 거기가 가톨릭 성지도 있고, 그리고 곧 영화 병자호란이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에 남한산성 갈 시간이 그 생긴 김에 그 남한산성을 오늘 갈수 있으면 갈 거예요. 자, 갈수 있으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내까지 해놨으니까 오늘은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에서 봐요. 이따가 야외 방송 켤수 있으면 제가 방송 켤게요. 자, 이따가 봐요.